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에 칩 박으러 오신 거 맞으시죠? 네. 단순히 휴대폰으로만 사용하신다고 했던가? 그러시네요. 반지는 착용하고 오셨어요? 아, 저번에 설명을 잘못 들으셨어요. 아, 그때 맞추고 가신 반지랑 연동되어가지고, 오늘은 귀걸이를 착용을 하고 귀에 살짝 아주 작은 칩들을 톡톡톡톡톡 박아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반지랑 귀걸이랑 연동이 돼서 귀의 일정 부분을 터치하면 눈앞에 핸드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핸드폰 화면 띄운 후에는 뭐 특정 기능은 귀를 건드려야 하지만 또 특정 기능은 반지랑 연동이 돼서 손가락 움직임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네, 실물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쵸. 아무래도 핸드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통화하는 거, 전화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 칩을 박아 넣으면 이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수음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기능들도 다 있어요. 바늘도 아니고 아주 작은 칩이어서 아프지도 않고 그냥 똑똑똑똑 건드리는 정도의 느낌이긴 해요. 간지러운 정도? 네, 아프진 않으실 거예요. 이전에 귀에 혹시 뭐 수술을 받으신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귀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신 거 있을까요? 그런 건 없으시고. 바깥쪽에도 문제가 없으셨을까요?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건 없긴 한데, 뭐 간혹 피어싱이나 귀걸이 같은 거 이제 구멍을 뚫고 나면 뭐 켈로이드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건 아니었고 좀 오랫동안 곪아서 예민하셨었구나.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귀걸이 제가 걸어드려도 다 괜찮으신 상태이신 거고. 일단 오늘 간단하게 칩 박아놓고 살짝 테스트 해보고 가실 거고요. 오늘 착용하시는 귀걸이는 이제 샘플이에요. 당연히 이제 귀걸이 원하시는 디자인 고르셔서 원하시는 걸로 착용을 하시면 되고, 오늘 착용하시는 건 오늘 테스트하는 동안 잠깐 사용하시는 임시 귀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제 손을 먼저 살짝 소독을 하고, 오시는 길은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돌아다니는 게 조금 편안해진 것 같긴 한데, 그쵸? 덥지 않으니까. 일단 제가 머리카락을 살짝 여기 이렇게 넘겨서 좀 집어 넣을게요. 방해받지 않아야 해서 집게핀으로. 아니요, 귀 뒤에 꽂으면 안 돼요. 뒤쪽도 터치를 할 거라서. 너무 아프거나 조이거나 하진 않으세요?
간혹 조금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아프다고 느끼시기도 해서 괜찮으세요? 귀 겉에 쪽을 가볍게 한 번만 닦아드릴게요. 긴장이 많이 되시나 봐요. 긴장 풀어드리는 과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살짝 마르는 동안 조금 긴장 풀어드릴게요. 아주 특별한 막 기술력을 가지고 긴장을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 그냥 파우더 사용할 때 쓰는 퍼프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그냥 새 거예요. 이걸로 눈앞을 살짝만 이렇게 터치 해서 조금 긴장이 없어지고 몸이 이완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런 느낌인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편안하게 받으시다 보면 뭔가 스스로도 모르게 약간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한번 받아보세요. 긴장이 풀리신 것 같으니까 먼저 요 팽이 모양 요걸로 이제 귀를 톡톡톡 건드릴 건데, 요것도 끝이 아주 뾰족하지는 않고 살짝 뭉툭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콕콕 찌를 수 있는 네, 그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귀를 좀 찔러보면서 요거는 유달리 너무 아파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귀 지압해 보면 몸 상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유독 아픈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체크해서 오늘 그 부분은 조금 피하는. 귀에 어떤 부분에 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귀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칩이 연동되어서 위치를 따로 인식하는 거라서 칩의 실제 위치와 기능적인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어디 아파하시는지 이걸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누른 건다 괜찮아요? 일단 반대쪽도 그럼 이쪽에 지금 했던 것과 같은 부분들을 해볼게요. 그래요? 요 정도도 약간 따갑게 느껴지세요? 지압해서 아픈 것 같은 느낌 말고 따끔따끔. 그러시구나. 그러실 수 있어요. 조금 예민하셔서. 지압할 때 아픈 것 같은 느낌은 지금 딱히 드는 건 없으셨고. 네, 다른 쪽들도 좀 해볼게요. 다른 데는 괜찮으시고, 네. 여기가 아프시죠? 마찬가지로 좀 따끔따끔. 그러면 이쪽도.
큰 특별히 아픈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러면 우리 약간 수딩젤을 살짝 귀에 얹고 해볼게요. 보통 이 정도는 따갑다고 잘 생각을 안 하시는데 조금 귀쪽 피부가 예민하신 편일 수 있어서 발라놓으면 확실히 안 따갑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살짝 바를게요. 남은 거제 손에 그냥 흡수시켜버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칩을 콕콕 눌러 넣어 볼 건데, 일단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끝에 진짜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칩이 이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콕콕콕콕 그냥 건드리면 귀 속에 콕콕콕콕 박히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넣어두고 잘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야 해서 샘플 귀걸이를 먼저 걸어드릴게요. 요거를 걸고 반대쪽도 네. 이제 아마 반지랑 연동이 될 거라서 반지 한번 톡톡 두번 두드려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연동이 될 거고. 천천히 두드려 볼게요. 이렇게 많이 따가우세요? 괜찮으시죠? 발라둬가지고 반대쪽 해볼게요, 살짝. 이쪽은 따가움 정도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그럼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할게요. 네. 아직 조금 더 넣어.
이번에는 뒤쪽에다가 해볼게요. 일단 칩은 다 넣었고, 지금 기계가 연동이 된건 하나도 없어요. 네. 이제 고객님의 핸드폰을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아직 된게 아니어서. 일단 지금 반지 한번 다시 두번 톡톡 터치해 보시겠어요? 그랬을 때 눈앞에 블루 스크린 뜨나요? 네, 로딩이라고 떠 있는 그냥 파란 화면. 이제 눈앞에 뜨는 거 지금은 아마 가운데쯤에 떠 있을 텐데, 왼쪽, 오른쪽, 뭐 위치도 나중에 자유롭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서비스 센터 가셔서 연동을 하시면서, 설정하는 법도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럼 반지 다시 한번 두번 터치해 주시고. 이 터치 지금 이것도 테스트용 기본 두번 터치, 한번 터치, 요런 것만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귀 터치로 많이 진행이 되기도 할 거고. 네, 귀걸이 먼저 빼드릴게요. 반대쪽도. 빼드리고, 귀를 살짝 덮어드릴 건데, 아주 듬성듬성한 걸로 덮어드려야 돼가지고, 직접적인 터치만 없도록 덮어드리는 거라서, 요런 레이스로 한번 덮어드릴 거예요. 붕대도 좀 빽빽해요. 공기가 아주 잘 통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감싸드릴게요. 소리 듣거나 이런 거에는 아무 문제 없으시죠? 이쪽도. 이게 이제 무심코 귀를 건드렸을 때 혹은 머리카락이 귀를 건드렸을 때 아프지 말라고 해드리는 거거든요. 살짝 지금 얼얼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 건드렸을 때 얘가 이렇게 덮어주고 있으니까 괜찮죠.
그런 보호막의 의미고, 요거는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풀어버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오늘 혹시 바로 이제 서비스 센터로 가실 건가요? 아, 조금 얼얼해서 오늘은 그냥 쉬고. 네, 그렇게 하셔도 되죠. 일단 핀좀 빼드릴게요. 빼고 이쪽도 머리 살짝 정리해드리고, 지금 얼얼한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귀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도 하고 난 직후엔 조금 얼얼해 하시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하시는 대로 오늘 바로가 아니어도 서비스 센터 가셔가지고 휴대폰이랑 연동하시고 반지랑 이제 귀 터치하는 거 기본 설정 같은 거 바꾸셔서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다만 칩 이식하고 일주일 이내로 가셔서 등록을 하셔야 가장 이게 호환도 잘 되고 동작하는데도 문제가 없거든요. 너무 미루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내일 가실 거예요. 아, 예약은 하셨어요? 네, 오늘 가시면서 하시려고. 아,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어느 지점으로 가실 거예요? 네, 여기 지점은 지금 예약 자리가 많이 차 있진 않아서 네, 천천히 보시고 예약하셔도 되겠어요. 네, 일단 2시간 지나기 전까지는 요거 잘 차고 계시고요. 2시간 후에도 너무 세게 팍 빼지 마시고 스르륵 풀러내는 느낌으로 빼주세요, 레이스. 네, 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